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일을 열심히 해.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 되든가요? 안 돼.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마인드를 따라가면 돼요.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봐보세요. 옆에 부자가 있어도 어때요? 15번으로 15번으로 그냥. 어떻게 다 그 사람을 낮춰야지. 왜 그럴까요? 그 한국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어때요? 남이 성장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. 꼴을 못 봐요. 왜요? 상대적인 빈곤감이 나요. 그래서 행복을 찾자. 오늘 행복을 찾자. 뭐라고요? 행복을 찾자. 좋은 습관 고쳐서 그 행복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것보다 저는 일본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. 일본 사람들이 부자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알아요. 일본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세요? 환경을 통한 성장에서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? 웃음이 필요하다. 뭐가 필요하다고요? 웃음이 필요해요. 웃음이. 웃음 라인을 설치하자. 뭐라고요?